모더레이터 조정 기능입니다.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발표할 때도 본인의 노트북을 교탁으로 가지고 와서 케이블로 프로젝터에 연결하거나 선생님에게 파일을 전송해서 투사하는 등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렸었어요. 카시오 10모델에는 학생이 효율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모더레이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. 학생들은 자신의 노트북에서 원클릭 커넥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모두가 접속되면 선생님의 스마트폰에는 화면과 같이 학생들의 이름이 표시됩니다. 그리고 선생님은 그 중에서 발표할 학생의 이름을 선택하기만 하면 학생이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바로 투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요. 그 다음 학생도 발표 전 준비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교실 어디에서나 선생님의 선택에 따라 바로 발표가 가능합니다. 발표 화면도 사분할이 되니까 서로 준비해온 과제를 비교하면서 논의도 가능해져요. 정말 효과적인 IT 수업이 되겠죠?